원내수석인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3일부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박찬대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눴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면서 소극적인 태도와 협상 자체를 지연을 할 것이다. 그런 지연 전략을 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왔고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게 하나가 야당 독주,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우리가 협상에 임했는데 대표님, 그 예상 그대로죠? 네. 예,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거의 지금 4주째, 3주가 훨씬 지나서 4주째 지금 가까이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데 원점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 독주 프레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근데 국민의힘은 뭐였습니까? 2조 심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국민의힘이 총선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프레임이었다. 근데 이번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라고 하는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이 원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지금 들고 있다. 또 다른 실패한 프레임의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 총선의 민의를 받드는 것이 국민의힘이 일하는 것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의 국회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 그 결단은 뭐냐?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망치는 부분을 과감하게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첫 단추가 국회법을 준수해서 원구성을 하고 상임위를 18개 다 구성을 해서 현안 질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민생입법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지금 그래서 그 결단의 시기가 이제 남았다.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저희는 협상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박찬대 원내대표님뿐만 아니라 원내 지도부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드는 데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